잘 만들었는데. 안녕하세요. 당근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아, 오늘은 좀 어수선하죠. 공작 시간입니다. 제가 사진에 대한 것들을 계속 강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스캔에 대한 얘기들도 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캔하는 방법이나 이런 강의를 좀 했었는데 이래저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스캔을 좀 하되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이긴 하는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걸 알려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오늘 하려고 하는 거는요, 일단 제가 쓰고 있는 카메라는 소니에서 나온 알파 시리즈예요. 다른 렌즈나 다른 것들을 고려할 순 없고 소니에 관련돼 있는 렌즈들을 가지고 한번 필름 스캔이 가능한 방법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사용할 렌즈는 요놈입니다. 소니에서 나온 50mm 마크로 렌즈예요. 2.8 렌즈고요. 요 렌즈 앞에다가 필름을 끼울 수 있는 통을 하나 만들고 거기다 필름을 끼워서 촬영하는 방법으로 스캔하는 그런 도구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준비물을 좀 갖다 놨어요. 가위라든지 칼이라든지 자, 접착을 위한 이제 글루건, 프링글즈, 과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통을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검정색 부직포. 저는 접착 부직포를 준비했는데 아마 그냥 부직포를 갖고 계신 분들도 괜찮을 거예요. 왜냐하면 글루건을 이용해서 붙일 거기 때문에 굳이 접착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접착이면 조금 편리하긴 하겠죠. 이거는 트레팔지예요. 물론 트레이싱지를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트레팔지를 쓰는 이유는 트레팔지는 열이 기준점보다 높아지면 불이 붙거나 그러지 않고요, 녹아버려요. 그래서 조명용으로는 트레팔지를 주로 사용합니다. 트레이싱지나 이런 종이류를 사용하다 보면 열에 의해서 누렇게 타버리거나 그 누렇게만 타버리면 다행인데요, 불이 붙기도 해요. 그래서 주로 트레팔지를 쓰는데 저는 이 트레팔지 사놓은 게 좀 있어서 이걸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만드는 과정은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약간은 손재주가 좀 있으신 분들이 조금 빠르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뭐 그닥 손재주가 이렇게 좋은 편은 아니어서 얼마나 잘 만들지 모르겠어요. 같이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후다닥 만들어 볼까요? 자, 이렇게 준비가 다 되셨으면 먼저 요 놈을 이용해야 되니까요, 과자를 드시면 됩니다. 짜잔, 과감하게 뜯으셔서 요 통을 이용할 건데요, 통을 이용하기 전에 이 안에 좀 과자가 있으니까 과자를 좀 닦아보죠. 사용하시는 통은 큰 거를 쓰셔도 돼요. 큰 거를 쓰셔도 되는데 작은 것도 딱 사이즈가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근데 좀 조금 타이트하긴 해요. 그래서 그건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뚜껑도 버리지 마세요. 뚜껑도 쓰실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버리셔도 되고 요걸 이용할 거예요. 요걸 이용할 건데 이게 옛날보다 조금 작아진 것 같아요. 옛날에 이거보다 좀 더 컸던 것 같은데, 요거는 렌즈 앞에다 달 수 있게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초점 거리가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50mm로 제가 대략 테스트 해봤을 때 한 7에서 8cm 정도면은 35mm 필름을 스캔하는데 아주 적정한 거리인 것 같더라고요. 요 놈을 자를 대고요, 연필 7cm를 기준으로 해서 이 테두리에 선을 하나 그어줍니다. 7cm에 중간중간을 점검하셔가지고요, 7cm에서 너무 벗어나지 않게. 이게 자르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거 좀 잘라봤는데 원통형이다 보니까 깔끔하게 자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조금은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특별히 별도로 가지고 계신 좋은 도구들이 있으면 그걸 사용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로 요 7cm, 여기서 요 7cm로 자르는 거예요. 요 막혀있는 쪽 말고 요 뚫려있는 쪽을 사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요 7cm를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칼을 사용할 거고요. 잘 잘라줬으면 좋겠는데 손 조심하세요. 짜잔, 오, 생각보다 깔끔히 잘 잘렸어요. 요렇게 해서 요걸 여기다 딱 붙이려고 하는데 문제는 요게 조금 작아요. 요게 조금만 더 컸으면 요렇게 딱 맞을 텐데 요걸 위해서 요걸 잡아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거예요. 어떻게 찾을 거냐면 여기다 2cm 정도를 더 잘라볼게요. 링이 필요해요. 그래서
2cm를 자르려면 대략적인 거니까요. 완벽하게 딱 2cm가 아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밑에를 3cm 정도를 남기고 2cm 정도로 줄을 긋고요. 이게 좀 더 효과적으로 잘 그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굳이 또 전문적인 도구를 쓰면 여러분들이 또 그 도구를 구하셔야 되잖아요. 원래 이 장비 이빨이 중요하기 때문에 장비에 욕심을 부리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걸 만드는 거니까 장비 욕심은 좀 내려놓으시고요. 다시 한번 잘라볼게요. 요번에도 깔끔히 잘 잘려야 되는데 한 번에. 오, 성공했어요. 경험적으로는 커터 칼날 중에 이렇게 30도짜리 있어요. 아주 뾰족한 거. 요게 조금 편리해요. 이렇게 찔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요걸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큰 칼도 괜찮은데 큰 칼은 너무 투박하게 썰려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요게 조금 더 깔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됐어요. 요거까지는 준비되셨죠? 그 다음에 지금 요 안쪽에 보면 요 그 과자 보호를 위해서 은박으로 돼 있어요. 근데 요게 사진 찍을 때 상당히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 빛의 반사를 줄여주는 방법이 필요해요. 그 방법 때문에 요 놈을 가져온 겁니다. 부지포, 검정색 부지포를 안에다 붙일 거예요. 안에다 붙이고 좀 밖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더 여유 있게 그렇게 할까 해요. 그냥 요 뒤에 그림이 있으니까 10cm 정도로 한번 잘라 볼게요. 얘는 가위가 좀 더 편할 것 같네요. 가위로 자를 거고요. 요 안쪽 지름은 요걸로 한번 재보면 안쪽 지름이 한 65mm 정도 돼요. 65mm면 계산기가 필요해요. 65mm 나누기 2를 하면 32.5mm거든요. 여기다가 곱하기 3.14 그리고 곱하기 2네요. 그러면 20.4cm죠. 대략 20.4cm. 그러면 우리 넉넉하게 25cm 길이로 잘라볼게요. 25cm 길이. 그래서 폭은 10cm, 길이는 25cm 정도 되는 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요 안에다가 이렇게 붙여볼 예정입니다. 이렇게 붙일 예정인데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한번 시도를 해보죠. 동글동글 말하세요. 요거를. 이쪽은 반대로 말고 작게 해서 집어넣고요. 오오, 삐뚤어지 만드는데. 이렇게 안으로 넣었어요. 조금 띈 다음에 반대로 말아서 이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돌리면서 이 뒤에 스티커를 지금 베끼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쓰는 방법이고요. 요렇게 쓰시면 편하긴 하는데 부지포를 만약에 이 접착 부지포가 아닌 걸 사용하셨다면 글루건으로 쏴서 붙이는 거니까 이거보다 조금 더 편리하게 붙이실 수 있을 겁니다. 요렇게 깎으로 벗겨 나가면서 이게 잘 보일지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저는 보면서 하니까 되는데 싹 하면 안쪽에 생각보다 도톰한 부지포가 붙었습니다. 안에 뭐 이거 완전히 깔끔하게 하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이게 대충만 붙으면 실제로 요 부분에 빛의 난반사만 없애려고 그러는 거지 이거 자체가 뭐 큰 역할을 하거나 사진에 나올 정도의 그런 공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로 하시고 그다음에 요 끝을 조금씩 잘라주세요. 왜냐하면 말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한 3cm나 4cm 간격으로 이렇게 잘라주신 다음에 이렇게 반대로 접는 거예요. 접어서 붙이면 이 형태를 유지하면서 모서리 부분을 보호해 주겠죠. 이렇게 이렇게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뭐 모양을 예쁘게 하시고 싶으시면 이 바깥쪽에 또 하나 뭐 부지포를 씌우시든지 뭐 기타 예쁘게 꾸미시면 더 멋있겠죠. 그런데 저는 좀 게으른 사람이다. 그런 것까지는 안 합니다. 자, 이렇게 붙이시면 일단 1차 준비는 끝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뚜껑이 씌워지는지 한번 다시 테스트 해 보시고요. 좋습니다. 그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 우리 요걸 잘랐잖아요. 요거를 테두리에다 붙여줄 거예요. 근데 붙여주려면 얘보다 커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같은 거니까 요 끝에를 살짝 잘라줄 거예요. 한쪽을 이렇게 잘라서 링으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렇게 붙여주실 거예요. 붙이실 때 주의할 점은 요 안쪽에 보시면 완전히 이렇게 딱 일자로 맞추는 게 아니라 요거를 요만큼 내보내요. 살짝 내보내야 돼요. 얼마나 내보내냐면 요 렌즈에 포커스링이 있고 그 앞에 공간이 있거든요. 요 공간에다가 끼울 정도이기 때문에 길이로 치면 대략 5mm, 6mm 정도 여유가 있거든요. 한 6mm 정도 나오게, 5mm나 6mm 정도 나오게 그렇게 붙여줄 겁니다. 그러려면 요 안쪽에다가 살짝 길이를 재서 한 6mm가 얼마나 되는지 표시를 좀 해주세요. 여기 5mm 정도 공간을 띈다라고 생각하고 붙이실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붙이기 전에 글루건을 붙여야겠죠. 테두리에다가 살짝 쌓아주시고 한 번에 다 붙이셔도 되는데 조금씩 끊어서 붙이는 게 조금 더 편리할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를 붙여서 5mm, 6mm 정도 되게 이렇게 자리를 잡고요. 그리고 이만큼이 붙었으면 또 글루건을 살짝 뿌려주고요. 글루건 뜨거우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아, 뜨거워. 얘기하자마자 바로 뒤었네요. 자, 이렇게 조심하셔서 뜨겁지만 단단하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끝부분도 글루건을 싹 단단하게 결합을 합니다. 좀 굳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완전히. 안 그러면 렌즈에 글루건이 붙어버릴 수 있으니까. 물론 글루건은 비교적 깔끔하게 떨어지니까 괜찮긴 하는데 그래도 렌즈는 소중하니까. 그 다음에 이 렌즈에 보시면 위에 55파이 0.16m 뭐 그 다음에 0.5피트 써 있는데 보면은 살짝 튀어나온 게 있어요. 그쪽에 요게 들어가도록 살짝 끼워주시면 됩니다. 지금 아마 요렇게 그냥 하셨으면 생각보다 타이트할 거예요. 그래서 요 끝에를 살짝 손으로 요렇게 펴주셔서 일부러 타이트하게 좀 만들었어요. 원래 링을 하나 더 대 서 제가 시제품을 만들었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너무 헐거워서 자꾸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펴서 쑥 이렇게 글루건이 완전히 말랐다면 아마 생각보다 단단하게 이렇게 잡아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링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이쪽은 생각보다 단단하게 잡아주는 껴주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이러면 1차적으로 요거까지는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여기 뚜껑, 필름을 끼는 곳을 만들려고 그래요. 필름을 끼는 것은 이 뚜껑을 이용해서 만들 겁니다. 먼저 트레팔지를 자를 거예요. 자, 일단 자르고요. 트레싱지가 필요한 양은요, 이 뚜껑 두 개 만들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으시고 뚜껑을 놓고 이 뚜껑을 그리는 거예요. 두 개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두 개를 이렇게 그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개가 됐죠. 두 개. 원 보이세요? 그러면 가위를 가지고 원을 자르는데 조금 작게 자르셔야 돼요. 지금 테두리로 그렸잖아요. 근데 안에다 집어넣을 거기 때문에 하나는 그대로 거의 다 써도 되는데 또 하나는 좀 작게 잘라야 돼요. 그래서 하나 자를 때는 원을 그대로 따라서 오려주시고요. 이렇게 하나 오려주시고요. 또 하나는 요 원 안쪽으로 한 1mm, 2mm 정도 안쪽으로 좀 작은 원으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잘라보시고 또 뭐 안 들어가면 좀 더 자르고 그렇게 하면 되니까요. 너무 많이 작게 자르지 마세요. 처음부터 원보다 한 1, 2mm 정도 작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만드셨으면 그걸 요 안쪽에 한번 넣어보세요. 그리고 안 들어간다 싶으면 그 부분을 조금 더 잘라주시면 됩니다. 아주 정확하게 맞을 필요는 없어요. 이게 어차피 글루건으로 붙일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잘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충 들어갈 수 있을 정도만 딱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깥쪽은 이렇게 대보시고요. 나중에 안 되면은 뭐 붙이고 나서 잘라내도 되는데 이왕 하는 거 좀 깔끔하게 조금 더 잘라내죠.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필름 사이즈로 구멍을 뚫을 거예요. 필름 사이즈로 뚫어야 되잖아요. 35mm 필름이 폭은 36mm, 23mm, 36mm 요거의 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자를 때 24mm 정도를 잘라야 되는데요, 조금 더 여유 있게 자르셔도 되는데 그래도 35mm를 넘기시면 안 돼요. 그러면 필름이 휘어질 수 있거든요. 원을 딱 대보시면 72mm 정도 되는데, 72mm면 마킹을 하셔서 72mm에서 우리가 필요한 건 24mm죠. 25mm를 한번 잘라봅시다. 25mm인데 72mm니까 계산이 필요해요. 72mm에서 우리가 필요한 건 25mm고요. 그러면 47, 요거를 반으로 나누면 23.5인데 위에서 마킹을 네임펜으로 해서 위쪽에 23mm를 찍고 그거랑 연장선상에서 밑에서 23mm를 찍고 그리고 여기서 평행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평행선을 그는 게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는데, 아하, 요 자의 폭이 딱 35mm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아주 일이 쉬워지죠. 이렇게 놓고 위아래로 이렇게 선을 그을 거예요. 그리고 요거의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요 가운데 사출구멍을 센터로 잡으시면 될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36mm가 돼야 되니까 36mm면은 얼마죠? 18mm씩 이쪽으로 18mm, 저쪽으로 18mm 요렇게 잘라서 요렇게 표시를 일단 하세요. 그러면 요렇게 보이시나요? 요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필름 사이즈로 사각형이 생겼어요. 그럼 이 사각형을 칼로 도려낼 겁니다. 이 칼을 이용해서 그대로 잘, 이거 자르기 바로 전에요, 이 사이즈가 24mm랑 36mm가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물론 폭은 조금 더 여유 있어도 되는데 높이는 너무 크시면 안 돼요. 지금 이것도 보니까 28mm 정도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그거보단 좀 안쪽으로 해서 칼을 이용해서 쫙 따낼 겁니다. 손 다치지 않게 주의하시고요. 짜잔, 이렇게 뚜껑을 따내시면 됩니다. 따내시고 나서 그냥 하지 마시고요. 요게 끝이 조금 날카로울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워낙 부드러운 재질이기 때문에 괜찮긴 하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특히나 턱이 있으면 요 안쪽 있죠, 안쪽에 모서리 쪽을 칼로 한번 살짝 그 모서리를 다듬어 준다고 그러나요? 이렇게 그냥 긁어주듯이 살짝 해주세요. 안 그러면 그냥 이렇게 칼날을 세워서 옆으로 긁으셔도 돼요. 그리고 손으로 만져보시면서 뾰족하거나 날카로운 곳이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시면서 이렇게 다듬어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필름을 이렇게 하면 필름을 하나 씻겨야 되잖아요. 그건 너무 불편하거든요. 근데 필름이 보통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으니까 요걸 요렇게 할 수 있도록 요 옆으로 필름이 지나갈 수 있게 요렇게 요렇게 뚫을 거예요. 근데 그 폭이 얼마인지 기억나세요? 35mm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걸 중심으로 해서 35mm가 되는 선을 찾아서 자르셔야 돼요. 요게 밑에 구멍과 일치해야 되니까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마킹을 하시고요. 요 밑에 구멍이랑 상황을 보셔서 맞춰서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르고 그 다음에, 그럼 여기 턱이 있잖아요. 이 턱은 옆으로 자르셔야 돼요. 이게 조금 위험해요. 이거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이 안쪽에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칼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손 안 다치게 깔끔하게 이렇게 떨어지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한번 필름에 손상 가지 않게 살짝 다듬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되셨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요거랑 마찬가지로 반대편에도 똑같이 해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되셨으면 한번 끼워보세요. 끼워지나 뚜껑이. 짜잔, 껴지죠.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아까 만들었던 원 기억나세요? 그 원 중에서 안쪽에 들어가는 원이 있었을 거예요. 그 원을 갖다 놓고 글루건을 다시 쏠 겁니다. 글루건은 이 안쪽에 붙이는 건 움직이면 안 되니까 될 수 있으면 테두리랑 윈도우 테두리 따라서 그렇게 글루건을 쏴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글루건 이것도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윈도 있는 부분은 글루건이 안 가게 잘 붙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바깥쪽에도 마찬가지로요. 글루건을 이용해서 붙여볼게요. 바깥쪽은 가운데 윈도우랑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윈도우 쪽은 안 붙이셔도 되고요. 테두리 쪽으로만 잘 글루건을 쏘셔서 붙여주시면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 밖에 나가 있는 부분이 좀 있어서 가위로 바깥쪽이니까요.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이렇게 뚜껑을 딱 씌우면 짜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셨나요? 자, 요게 다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재료도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프링글즈 요 작은 거 하나에 한 1500원 정도? 부직포 1000원인가 정도 해요. 요거 한 장에 1000원 정도 하니까 이거 한 장이면 한 두세 개 만들겠죠. 트래팔지 혹은 트레이싱지 그것도 한 몇십 원 정도면 한 장 사실 거고요. 그리고 뭐 칼은 다 있으시잖아요. 칼, 가위, 연필, 네임펜, 자, 그리고 글루건도 집에 있으시죠? 없으시면 글루건 하나 사세요. 좋은 거. 그리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요 결합 부분이 좀 약하면 사용할 수 있는 고무줄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좋아요. 그러면 이게 계속 있으면 자꾸 풀리니까 고무줄 같은 거 이렇게 껴놓으셔도 되고 요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기까지 만드시면 찍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다음 강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드시는 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 보신 대로 한번 따라해 보시고요.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밑에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다음 이걸 이용해서 복사 촬영 필름을 디지털화 시키는 방법 궁금하시죠? 그거는 다음 편에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구독하기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촬영하는 방법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